저녁을 먹으러 가는 길입니다. 오늘 뭐 먹나요? 미국이니까 미국 음식 먹어야지. 아, 오늘 드디어 미국이니까 미국 음식을. 내가 유일하게 좋아하는 미국 음식. 립. 바베큐는 바베큐. 돼지 등갈비. 어, 돼지 등갈비. 원래 바베큐는 텍사스거든. 어, 저기 있네요. 저의 간판이 보입니다. 어, 이 집에 역사가 나와 있는 것 같아요. 완전 뭐 식당 엄청 많이 내신 사람들이네. 핫도그로 시작해서 4대째 패밀리 레스토랑 왕국을 가지고 달라스 바베큐 80년대. 네, 비비큐는 것도 미국의 역사가 있는. 역사가 있잖아, 그래도. 어, 메뉴가 엄청 많네. 이것저것 다 파는데? 원래 바베큐가 치킨도 있고 스테이크도 있고 뭐 다 있는 거지. 아, 그야말로 미국 식당이네요. 정말 미국 식당 같다, 여기는. Hello guys, how are you today? Alright. What is this? Okay, that one is like this. Frozen drinks with alcohol. I have a margarita. Yes. Do you want it like this? Yeah, thank you. Yeah, okay. Sorry, do you want something to start? Appetizer, wings or... Wings? Wings to start? Plain? Plain. Plain, okay. 뭐야, 뭐 시킨 거야, 우리? Wing. 스타트 보통 샐러드? 아, 윙이 원래 스타트야. 고기를 스타트하는 거예요? 윙. 윙 좀 뜯다가 이제 가는 거지. 아니면 반반도 있잖아. 어, 어딨어요? 치킨하고 반반도 있고, 이런 슈림프 반반도 있고, 스테이크 반반도 있고. BBQ 베스트 허니 로스티드 화이트 밋? 어떤 식으로 구울 건지. 처음 건 바베큐잖아. 그 다음에 이제 허니 로스트가 있고. 와인밋은 이제 저거 나오겠지. 가슴살 뭐 이렇게. 살만. 형 뭐 먹을까? 당연히 립이지 나는. 그냥. 나는 립만. 베이비백 립스. 바베큐 베이비백 립스. 저는 이서진 씨와 다르게. 치킨 먹어, 치킨. 원래 치킨 반반을 많이 먹어. 그래? 우와. 우와. 오. 와, what is this? 모스카토. 와, 모스카토 와인을 그냥 드시면서 꼬셔버렸어요. 너무 무거워. 저 너무 미국이지? 너무 미국 같지 않아? 나 색깔이 진짜 건강이 안 좋아 보이지 않아요? 셀카 찍을래? 사진 찍고 싶어? 하지 마. 찍지 마. 이런 거 놀러 오면 형 요즘 사람들 다 하는 거야. 야, 봐봐. 됐어. 귀엽네. 마가리타 광고처럼 나왔어. 아, 이제 좀 놀러 온 것 같네요. 맨날 그놈의 차이나 타고 코리아 타고 그냥. 처음부터 이런 데 오면 좀 이게 질려, 이 나라에. 적응을 천천히 해야지. 뭘 적응. 와, 윙이 진짜 어마어마한데? 지금 저 깜짝 놀랐어요. 이게 무슨, 이거는 닭날개가 아닌데? 아니, 이거는 독수리 날개야, 독수리 날개. 어? 나는 윙에서 요만한 거 나오는 건 줄 알았어. 어, 나도 당연히 그런 건 줄 알았지. 이런 치킨이 어딨어? 와, 씨. 날개를 펼칠 때 잡았나 봐, 닭을. 와, 씨, 이게 크냐? 아, 이제 무시무시하네요. 역시 미국이, 아우. 이게 무슨 일이야? 닭 다리보다 커, 지금 날개가. 다리보다 어떻게 날개가 더 크지? 아니, 닭은 원래 이렇게 손으로 잡고 먹어야 되는데 이거는 너무 커가지고 엄두가 안 난다. 저 먼저 일어날게요. 다 먹었어? 배불러. 어, 배불러요. 헬로. Okay, he's gonna have chicken and baby back ribs. Okay. And I'll have a baby back ribs. Okay, you want fries? You have a rice or baked potato?
What do you have? Fries? French fries, yeah, rice and baked potatoes. I have fries. Fries for the ribs. Yes. And one coleslaw? 그래, 그거 있어야 되겠다. 사람은 사람이 다른. Coleslaw? Yeah, here. Yeah. 여기 봐봐. 와. 이거 어니언이야. 양파 몇 개를 넣은 거야? 나는 저장을 보는 순간 깜짝 놀랐어. 저 양념 딱 저거. 아, 저거는 나는. 와, 저거. 저거 어떻게 먹어, 저거를? Maybe by ribs? Yes. Right here. 와, 이거 일단 잠깐. 이거 이선진 씨는 지금 립만 시켰고요. 그럼 립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약 30cm가 나왔거든요. 야, 어떻게 먹었어? 이거 손으로 뜯어야 되지 않아? 아, 이게 못 먹어?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생각이. 야, 립 맛있지 않아? 맛있는데 너무 질렸어. 맞아, 그동안 이서진 씨 미국 살다 온 거 뻥이지 맨날 그랬는데 오늘 보니까 미국 살고 살았나 봐. 와, 저는 이제 엄두가 안 나. 이걸 어떻게 먹어야 될지 모르겠어. 아, 가운데가 맛있고. 형, 두 줄이야. 어? 두 줄이야. 아래 한 줄이. 한 줄이 더 있어요. 이거 아, 미국 분들이 또 인심이 좋으시네. 비행기에 내려가지고 곧장 여기 와서 먹었다고 생각해봐. 다 내가 생각이 있어서 차이나타운 가는 거야. 내가 얘기했잖아. 미국 음식은 처음부터 가는 게 아니다. 내가 얘기했잖아. 주문할 때 진짜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어, 사이즈가 진짜. 지금 우리 오늘 보러 가는 엠베이 있잖아, 형. 드디어 미국적인 하루를 보내려고 미국 음식 먹고 난 다음에 미국인들이 가장 사랑하는 스포츠 중에 하나인 NBA 경기를 보러 갈 예정이고. 오늘 비가 와서 어디 갈까 하다가 NBA를 저희가 보러 가는데 뉴욕 닉스랑 애틀랜타 호크스라는 그 별로 아주 화제가 될 만한 경기는 아닌데 맨 앞에 자리도 아니고 완전 두겠지. 아니야, 그래도 있는 자리 중에서는 중간 라인 앞이나 하나에 한 300골 가까이요. 300골이 넘어. 한 자리에. 좀 닥쳐서 해서 할인을 못 봐서 그런 것도 있을 수 있는데 TV에 NBA 볼 때, 중계 볼 때 그 맨 앞에 거의 못 앉아. 할 수도 없어. 천불이래. 그래도 표가 없대. 그럼 못 구해. 저는 땀 냄새를 맡는 거잖아. 맨 앞자리 항상 앉아있는 그런 사람들 있잖아. 스파이크리라는 감독, 호기 감독이 그 사람이 원래 닉스의 광팬이야. 아, 그래요? 레이커스 가면 잭 니콜슨 항상 앉아있었거든. 아, 그렇죠. 맨날 앉아있거든, 잭 니콜슨. 제이지랑 뭐 비욘세 앉아있고 막 이러잖아. 네, 맞아요. 근데 그나마 오늘 상대팀이 별로니까 티켓이 있는 거야. 만약에 골든스테이트가 왔다 이러면 티켓도 못 구해. 옛날에 우리가 닉스 볼 때는 시카고 불스 오면은 그거는 구할 수도, 1년치 그냥 매진이야. 마이클 조던이 오는 거는 그냥 끝나. 언제쯤 마이클 조던? 그러니까 옛날에 대학교 때. 패트릭 윙 있을 때. 찰스 바클리 얘기하시는 어? 거예요, 지금? 나는 마이클 조던 세대지. 아, 형 대학교 때 마이클 조던 뛰었어? 아, 있어? 당연하지. 많이 못 봤지. 구표를 내가 어떻게 구해? TV에서 봤지. 못 구한다니까. 1년치 아, 매진이라니까. 뭐 가격도 가격이지만 살 수가 없어. 매진이야, 매진. 저기 전광판 보이지, 왼쪽에? 저거야. 어, 지금 다가오고 있습니다. 매디슨 스퀘어 가든. 여기 걸어간 사람 중에 꽤 많은 사람 지금 농구 보러 가는 거죠. 진짜 경기장 가보면 아 진짜 이거 하나로만 여기 돌아가는 게 정말 어마어마하구나. 도대체 왜 그렇게 좋아하는지 어떤 부분이 미국 사람을 매혹시키는지 우리가 가서 눈으로 보긴 볼 건데 농구 좋아하시는 분들은 진짜 오고 싶긴 하겠다. 진짜 크다. 선수들이
그러니까 진짜 경기장이 너무 작아 보인다니까. 나왔잖아, 벤치가. 나왔잖아. 어, 맞네요. 어? 패트릭 유잉하고 있을 때 30년 전이야. 여기까지 안 날라와. 오, 날라온다. 날라와, 날라와. 요 잠깐 동안 별별 난리 났어요. 안디에고 너고 시차는 아무도 느리게 하고.